여러분, 제가 최근에 영상 하나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천명 감사 인사를 올렸었는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올렸는데 그냥 천명 돼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나 빼고 다 일하는 것 같아. 자, 저는 지금 날씨가 좋아갖고 장비 구리수를 한번 안전지 꽤 됐거든요. 구리수를 주려고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제 채널에 아예 굴삭기에 대해서 아예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나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장비 시작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영상을 찍을 때는 일반인 분들도 알아들 수 있게 그렇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구리수를 줄 건데, 사실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기도 해요. 장비 관절 부위에 윷날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자주 줘도 안 좋지만 안 주고 미루다 보면은, 사람으로 따지면은 연골이죠. 이 연골이 다 닳게 됩니다. 소모품이죠. 소모품인데 이제 소모를 덜 하기 위해서 장비 구리수를 주기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구리수를 안 주다 보면 바가지 움직이다 보면 소리가 나거든요. 소리 날때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주기적으로 매일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 솔직히 겨울에는 자주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도 많이 안 하지만, 이 구리수 자체가 겨울에는 딱딱하기 때문에 겨울엔 자주 줄 필요는 없지만, 여름에는 자주 주더라도 2, 3일에 한 번씩 주면 적당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주면 좋겠지만, 보통은 작업장치 많이 쓰니까 작업장치 위주로 구리수를 자주 주고, 화분은 뭐 주행을 많이 했다 싶으면은 그만큼 더 자주 주면 되고, 뭐 별로 주행을 안 했다 싶으면 천천히 줘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답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W 기준으로 상체에 있는 구리수 구멍이, 저도 세보진 않는데 한번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총 상부에는 26개의 구리수 구멍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하부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일곱, 열여덟. 하부에는 총 18개가 있네요, 구리수 구멍이. 우선 전체적으로 한번 구리수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부 다 좋습니다. 굴수 줄 때는 항상 일 끝나고 주세요. 이게 열이 안 받아 있으니까 안에 구리수들이 딱딱해갖고 짜기가 힘들어. 들어가는데 힘듭니다. 이제 하부 주도록 하죠. 하부는 좀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면 딱 봐도 뭔가 위험하죠.
저도 혹시 모르니까 안쪽에 뭘 받쳐놓던가 해야 되겠어요. 진짜 혹시 모르니까 사고는 예고 없이 옵니다. 얼른 그리스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부 줄 때 최고의 단점이 뭐냐면 이게 방향이 맞아 줄 수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줄 수 있었는데 자 여기는 못 주죠. 이거 좀 돌려야 돼요. 시동을 걸어서 하부를 좀 돌려야 돼요. 여긴 좋습니다. 아까 자 여기 못 줬고 여기 각도가 안 나와요. 이럴 때는 시동 걸어서 바퀴를 살짝 돌려서 각도를 맞춰야 돼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밑에는 다 줬고 이제 몇 군데 안 남았어요. 지금 블레이드 쪽도 줘야 되고 앞에도 줘야 되는데 우선은 그 앞쪽은 장비 내리고서 주자고요. 위험하니까. 올렸을 때는 이 밑에 여섯 군데랑 양쪽 1, 2, 3, 4 여기 앞에 네 군데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빨리 주고 장비를 내려놓도록 하죠. 오래 올려놔봤자 좋을 건 없으니까요. 빨리 주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거 받쳐놓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못 빼. 꽉 박혔어요. 이 실린더가 아무리 힘이 좋더라도 시동을 꺼놓거나 이렇게 가만히 세워놔도 조금씩 조금씩 빠집니다. 이 유압이. 그 지금 살짝 내려앉아갖고 꼈어요. 지금 못 빼요. 항상 안전 생각하셔서 정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쇼바예요. 쇼바인데 뒤엔 블레이드 쪽을 이제 뒤쪽으로 보고 이제 쇼바 쪽을 앞이라고 보통 봅니다.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가운데 장핀이 있어요. 이 핀이 하나 있는데 여기를 이제 이게 울퉁불퉁한 지역 갔을 때 이렇게 출렁이면서 여기가 마모가 됩니다. 그 마모를 좀 덜하기 위해서 여기다 구리스를 주는 건데 앞쪽은 이쪽에 구리스 주는 거 여기는 중앙 그리고 뒤에는 이쪽에 앞에서 줍니다. 이게 호수로 연결돼 있어서 뒤쪽으로 그리스를 줄 수 있게 해놔요. 저도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나왔겠죠. 아 그리고 볼보랑 현대차는 여기에도 그리스를 넣을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두산은 없어요. 그래서 수동 이쪽에 따로 뭐 연고 발라듯 상처 연고 발라듯 연고 바르듯이 여기다 발라줘야 돼요. 왜 바르냐면 여기 소리가 나요. 이게 안 바르다 보면 뭐 끼익 끼익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현대하고 볼보는 있습니다. 두산만 없어요. 이게 실린더가 아무래도 마모가 되는 소리죠. 끼익 끼익. 두산 아시겠어요? 이거 보완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보완하세요. 이제 마지막 블레이드 쪽 남았습니다. 여기만 주면 끝나요. 여긴 몇 개냐면 자 여기 하나 둘 셋 넷. 뒤쪽 줄 때는 굉장히 귀찮아요. 이걸 빼줘야 되는데 렌치로 잃어버리지 말고 빼줍니다. 빼주면 이렇게 분리가 돼요. 이렇게 다 줬습니다. 정리할게요. 끝났습니다. 저는 앞으로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것을 시도해 볼까 합니다. 시도해 보고 거기서 반응 괜찮은 거 있으면 네, 그거로 쭉 가볼까 합니다. 그게 나올 때까지는 뭐 여러 가지 시도해
봐야겠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시작을 했으니까 열심히, 어쨌든 끝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